자, 그러면 2차 전지 저희가 한번 또 가봐야죠. 확실히 한번 파보자고요. 네. 하나금융 투자의 김현수 선임 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도 많고, 네? 우리의 미래라고 할 만한 산업인 거 분명한데, 그죠? 네, 네, 네. 근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일단 일처리 계속 있는 LGSO, GM, 네. 네. 리콜. 이거 어떻게 보는 일단 겁니까? GM 리콜부터 한번 좀 파볼까요? 네, 이게 가장 큰 이슈니까. 얼마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리콜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GM이 발표했던 총 금액이 한 9천억 정도의 리콜 비용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LG 그룹이 가져왔던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아, 이제 그러니까 부담할 금액이 3천억. 부담을 그때 했었죠. 2분기 네. 실적에 충당금을 잡은 충당금을 거죠. 잡았었어요. 그때 이제 LG 전자가 배터리 모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 배터리 셀을 했었기 때문에 분담을 네. 해서 LG 전자가 그 이제 3천억 중에 한 2,300억 정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이 한 900억 정도, 한 네. 700억에서 800억 그 정도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LG 그룹이 한 3천억 정도 가져갔었었고요. 아, LG 화학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했네요. 사실. 1차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6천억인데 그 중에 반을 LG가 갖고 왔고, 아 9천억 중에 9천억인데 3분의 1 정도, 3분의 1을 네, 갖고 맞습니다. 왔고 그 3분의 1을 갖고 온 거에 한 70% 네. 정도는 LG전자가 네, 반영하고 네, 나머지를 LG화학이 반영했다 맞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GM이 발표한 게 1.1조 원 정도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LG그룹이 어느 정도 가져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되진 아직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LG가 가져올 금액 안에서 이번에는 LG화학 쪽 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게 이전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작년 연말에 LG화학이 발표했던 게 있어요. 배터리 모듈 사업을 이제 LG 전자로부터 가져온다라는.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2020년 말이었고 실제 이제 그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LG 전자가 배터리 모듈 사업을 다 LG 화학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담 비율이 이전보다는 LG 화학 쪽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GM 리콜 발표 때 물론 금액이 이전보다 커진 것도 있긴 합니다만 네. LG화학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진 것도 그런 그렇죠.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일에 12%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번에 요 비용 분담 이슈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긴 해요. 그러니까 연초에도 제가 이제 그 3프로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배터리 산업은 Q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안 팔릴리 만무하고요. 탄소 배출 규제가 회귀할 가능성도 네. 없죠. 근데 이제 배터리 섹터가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이제 수익성이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산업을 볼 때 저희가 이제 QPC를 나눠서 보자라고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C 리스크 이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게 코스트. 되면 그렇죠. 계속 수익성을 건드리니까 연초에도 이 GM 리콜이 굉장히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일단은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터지니까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네. 이제 1조 1000억 정도가 아마 비용이 나올 거 같고 그중에 네. 얼마를 이제 LG가 부담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네. 상당량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절반이 됐든 네. 아니면 뭐 지난번 기준으로 하면 한 70%? 아 지난번에 이제 LG 그룹이 가져왔던 게 30%였고 그 총 비용 중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렇죠. 한 30%를 이제 LG 화학 쪽이 가져왔는데 네. 지금은 뭐 LG 그룹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져올지 아직 명확하진 않고 다만 이제 그 가져올 비율 중에 LG 엔솔, LG 화학 쪽이 가져갈 비중이 근데 그건 GM하고 이렇게 네고를 합니까? 그렇죠. 아 그때 30% 갖고 온 건 GM도 합의해서 그렇게 한 거고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절차를 하겠다 맞습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충당금을 쌓는 거니까 조금 더 나올 비용보다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쌓기는 하겠죠. 근데 이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네. 벌어야 될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몇 천억이면 네. 돈 못 버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지금 전지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뭐 잘 나와야 그러니까 소형 전지까지 합쳐서 뭐 5에서 8% 정도 나오는 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수천억 원대 충당금 반영되면은 바로 BEP나 뭐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 아,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쉽지 않아. 근데 이게 성장 산업인 건 확실한데 돈이 크게 되는 성장 산업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네. 앞으로도 뭐 사실 수주 잔고가 엄청나긴 한데 네. 그런 거 다 수주해서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네. Q가 늘어나서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네. 있지만 영업이익률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될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제일 관심사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삼성 SDI를 볼 때도 컨퍼런스 콜을 하면은 거의 질문의 대부분이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위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디베이트를 할 때의 주 논제가 지금 뭐 탄소 배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혹은 전기차가 안 팔릴 가능성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논의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돈이 얼마나 남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의 특성은 변동비 비중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동비? 그렇죠. 원재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원가를 크게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변동비는 같이 증가하는 거고 고정비는 딱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은 향후에 고정비는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같이 늘어나지 않으니 마진율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D램이 그렇습니다. 고정비 네네.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뭐 D램 가격 올라갈 때 삼성전자 D램 사업부 영업이익률 6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 정도까지 나오는 게 참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0억 팔아도 500억은 고정비고 3,000억이 돼도 500억이 고정비니까.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변동비 비중이 높게 되면 대표적으로 네.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고정비 비중이 한 25%고요. 변동비가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같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네. 그동안 10년간 적자였고요. 이제 BEP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미 이제 소형 전지는 시장이 꽤 크게 그리고 오랜 기간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평균 마진이 그래도 10% 내외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고 이상 뭐 20% 30%까지는 갈 수는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BEP까지는 왔어요. 작년에 이제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만의 수익성을 보면 한 4분기에 BEP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충당금 싸움에서 좀 깨지긴 했지만 네. 그리고 이번 2분기에 SDI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대략 한 SDI가 한 2%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걸로 추정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승부죠.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만큼 소형 전지가 버는 한 10% 내외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이 자동차 부품 산업에 편입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평균 마진인 한 5% 내외에 고착화되느냐 아니면 이것도 쉽지 않느냐 이걸 이제 시장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슈처럼 배터리 산업만의 특성인 요 돌발적인 C 리스크, 비용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 이제 수익성을 이제 높여서 추정하는데 자꾸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주가에는 다른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 심화 리스크라든지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보다 이게 굉장히 더 크리티컬해지는 거예요. 네네. 아니 LG만 이렇게 불러요? 아니면 다른 데도 둘 다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네. 지금까지는 LG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의 화재 사고 건수가 좀 많기는 했어요. 참고로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 컨퍼런스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자사 배터리 탑재 전기차의 화재 사고 건수는 없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DI는 이 포드의 작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없진 않는데 다만 이쪽이 좀 많기는 해요. LG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점유율이 이제 1, 2위 회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만 보면 SK 이노베이션이나 SDI의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더 이제 점유율 자체가 때문에 많죠. 네. 뭐 늘어나는 건 하는데 네. 그래도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보면 LG에 집중된다라는 그런 네. 거 그리고 ESS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ESS도 이번에, LG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아니, 그 그러니까 있는 건 네. 있는 대로 얘기를 네. 해야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국내 사고 때는 그게 맞았고 이제 이번에 뭐 테슬라도 이제 하나가 더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쪽 셀인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LG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이제 중국과 달리 중국은 이제 LFP 배터리가 많으니까 그쪽은 안 터지는 배터리잖아요. 좀 이제 퍼포먼스가 낮은 대신에. 근데 이제 한국은 3원계 배터리 위주인데 3원계는 퍼포먼스가 좋은 대신에 이제 폭발 위험이 있는 이제 배터리인 거고. 그럼 이제 3원계 배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그냥 태생적인 한계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LG만의 문제면 LG도 뭐 이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폭발 위험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고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지금 화재 사고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잘 성장을 해 나갈 텐데. 네네. 근데 이제 3원계 배터리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이거는 그냥 향후에 그냥 계속 터지는 배터리고 그냥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 이제 정말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은 약간 그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LG 화학이 그때 이제 12% 빠지고 다음 날 SDI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냥 LG만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후에 엄청 폭락을 하면서 하루에 거의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10%가 빠진 겁니다. 삼사가 SDI가 삼성 SDI가 화재 사고가 언제, 없었고 언제 얘기하시죠? 저 6% 빠진 날은 없는데? 아, 4에서 5% 정도 3.51%? 아, 그러면 8월 24일 날? 아, 그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5일. 장중에 제가 아, 장중 고점 대비해서 네, 고점 때. 대비해서 아, 그럴 수는 있겠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어요. 네. 오전이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시장의 생각을 해석을 해 보면 이 3원계 배터리 산업 자체의 리스크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네.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초기에 이제 시장이 개화하는 단계에서 워낙 이제 그 이제 수주 물량이 단기간에 좀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원기 자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네. SK는 일단 없죠.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터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기하는 거 아니냐. 거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원래 뭐 10월 언제였어요? 그렇죠. 네. 연내 그죠? 그렇죠. 연내, 그러니까 연내 상장 목표였고,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이게 딱 날짜가 뭐가 있냐면 그 연내 상장 일정이 정해진 건 아닌데, 네. 그 상장 예심 청구를 한 게 6월 8일이에요. 네. 그럼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내에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거래일 기준이니까 그냥 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예심 기간이.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이에요. 딱 이제 만료 직전입니다. 아, 예심 그 만료. 예심 기간 만료. 예. 근데 이제 딱 그때 이제 그 터졌고. 터졌고 당연히 거래소에서는 소명 요청을 했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촉박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기간 연장 요청을 한 거죠.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소명할 기간을 좀 더 달라라고.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이번 충당금 이슈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상장 일정 자체를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건에 대해서 이제 소명할 시간을 좀 더 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잘 처리되면은 연내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내 상장을 여전히 LG화학 쪽은 추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연내 상장 일정 자체를 뒤로 늦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물리적으로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소명을 거래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죠. 이번 연장된 것 자체가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할 시간을 달라라고 했던 것이니까요. 네네. 네. 그건 이제 거래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소명 여부에 따라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LG 화학이 뭐 주가가 흐름이 안 좋잖아요. 네. 78만 8천 원인데. 네. 그날 당일날 11.14% 빠졌고, 네. 그 최근 들어서 아마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아, 그리고 엄청 빠졌죠. 작년에 뭐 그 분할 이슈 있을 때 이후로는 네. 아마 가장 많이 빠진 저희가 안 그래도 그 1일 낙폭 최대를 봤거든요. 네. 배터리 데이 때보다도 더 빠졌어요. 그렇죠. 배터리 데이 때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 날도 1.38% 빠졌고, 네. 그 다음 날 1.52% 속폭 반등했는데 다시 어제 1.38% 또 네.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가 네.
단기 낙폭 해픈 이후로만 인식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그날만 1.11% 빠지는 날 35만 주 이상 매도했어요. 그 다음 날도 26만 주 이상 매도. 뭐 그 오를 때는 조금 소폭했지만 어쨌든 집중된 거죠. 계속 사들어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화학. 지난 한 달간 3사 중에 LG 화학이 압도적으로 매수세가 강했어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던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엄청 싸거든요. 진짜 뭐 CATL 가격 대비해서 4분의 1 가격이고 SDI보다도 절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상. 밸류에이션상. 그래서 이제 그 저가 매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막 들어오던 참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비용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뭐 실드 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LG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해석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SDI는 계속 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곧 다음 날에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는 이제 그렇게 좀 배터리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지 않는 기류도 강하죠. 그리고 이제 SDI는 일단 지금까지는 이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 흐름이 흑전됐죠. 흑전. 예, 굉장히 사실 긍정적이에요. SDI가. 네, SDI가. 이제 지금 아까 뭐 소형 전지가 한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SDI가 당초 목표가 한 2분기에 한 BEP 나오고 이번 하반기에 한 자릿수 초반의 영업이익률 나오고 내년에 한 뭐 한 자릿수 중반 간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요번 하반기에 분기 기준으로 한 자릿수 중반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수익성 개선 속도가 좀 빠른 거고요. 네네. 이제 그 와중에 요 수익성 이슈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SDI가 그동안 다들 뭐 아시다시피 투자나 수주 스탠스는 좀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하반기에 요 두 건의 JV, 이제 스텔란티스와의 JV, 그리고 리비안과의 JV 건이 좀 이제 가시화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SDI 쪽으로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흐름은 어쨌든 뭐 SK랑 네. 저기 LG는 둘 다 조금 뭐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별로일 거 아니에요. 네, 네. SDI는 그런 거 없고 네. SDI가 그러면 배터리 업계 또 왕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 제외하고 펀더멘탈만 보더라도 지금은 SDI가 좀 유리한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이슈를 보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간 어느 특정 기간의 수익률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불확실성이 높으면 좀 이제 피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할 이슈 그리고 이번 비용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뭐 ESG 펀드들도 늘어나고 친환경 펀드들도 늘어나는데 이거 일단 자금을 사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 지금 3사 중에 대안이 SDI밖에 없기는 하죠. 기관 입장에서는. 네네. 분할 이슈도 피해갔고 네. 여기 퓨어 플레이니까. SDI는 뭐 분할을 아예 안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아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분할할 것도 없잖아요, 뭐 네. 사실. 아, 실제로 지금 시총도 보니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번 LG화학이 10% 이상 빠지면서 거의 붙었어요. SDI가 50조가 넘은 지 꽤 됐었고 LG화학이 네. 60조 가까이 60조 내외였기 때문에 네. 거의 붙었습니다. 아, SDI의 수익성 개선 추세는 우리 김현수 위원이 보시기에 계속될 거로 보시나요? 네, 저는 꼭 일회적인 네.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SDI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대형주들도 같이 수익성 개선 추이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요. 그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 거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던 이벤트가 2018년 19년 넘어가던 시기에 가격 협상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017년 18년 때까지만 해도 배터리 대형주들의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 코발트 가격 상승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코발트 가격이 연간 3배 정도 오를 때 이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이 계속 훼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까 그 배터리라고 하는 재화는 변동비 비중이 높고 변동비의 상당 부분을 원자재가 차지하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셀메이커들의 수익성이 훼손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8년, 19년 넘어가던 시기부터 셀메이커들이 원자재 가격이 변동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분을 OEM들이 보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건 이전부터 했었어요. 소형전지는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OEM들이 그 전까지는 어셉트하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전기차 안 만들면 되니까요. 완성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요. 네.
근데 이제 이 요청을 소형 전지 업계에서는 어셉트를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소형 전지는 배터리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뭐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행이 당연히 이제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관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업체들 만날 때는 어셉트가 안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18년, 19년 넘어가면서 이제 받아들여주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규제가 시작되니까요. 어차피 그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이제는 전기차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SDI의 수익성 개선 추이 그리고 대형주들의 수익성 개선 추이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참고로 이제 이번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SDI의 수주 잔고에서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자동차 업체가 보전해 주는 수주 잔고의 비중이 이제 100%까지 올라와요. 네. 그럼 이제 향후에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훼손되는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 추이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소형 전지에서 취하고 있는 마진 10% 내외의 마진까지는 충분히 네.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뭐 완성차 그러니까 하여튼 셀 네. 메이커 중에는 삼성 SDI가 지금은 현재는 제일 좋아 보이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방에 있는 혹은 뭐 이제 부품 소재 아, 뭐 이쪽 네. 업체들은 네.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들이 예. 네. 네, 뭐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그쪽으로 네.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 하는 네. 이제 욕심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어떻게 어느 쪽이 조금 더? 예, 네,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움직임이 뭐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진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하나의 거의 뭐 그룹사가 그룹이죠. 그룹 네. 에코프로 BM 네. 그룹이 돼버렸죠. 네. 뭐예요? BM. 에코 원래는 이제 에코프로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는 이제 나와서. 에코프로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제 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의 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따로 뭐 하는 거 없고 지주사 원래, 같은 거예요? 예, 원래는 거기 안에서 이제 그 탄소 배출 저감 장치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 통해서 전구체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모 회사 에코프로는 아, 에코프로가 네, 있고 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BM 네, 에코프로 BM이 이제 양극재만 하는 양극재. 배터리 소재 회사고요. 여기에 네. 이제 멀티플이 제일 높죠. 제일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HN. 최근에 상장한 에코프로 HN 여기가 뭐 이제 포집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탄소 포집. 탄소 배출 저감 장치. 아, 요즘에 뜨는 것만 하네 거기는. 네. 그죠? 아, 진짜 프로 맞네요. 우리 정프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네. 야, 정프로 옆에 자리 하나 좀 마련해 드릴까? 에코프로네. 네, 네, 맞습니다. 환경. 네. 아, 3프로. 네. 그러니까 뭐 좀 있는데 광고 한번 줘야지. 에코프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재주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고 뭐 최근에 상장을 했었던 SKIET, 포스코케미칼, 뭐 SKIET, IET는 네. 뭐 만드는데요? 거의 이제 분리막 4대 소재 중에 분리막 만드는 회사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렇죠. 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부가가치가 좀 높아요. 4대 소재. 이제 분리막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다른 산업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높아요. 이제 양극재는 보통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요. 네. 분리막은 한 20% 중후반 정도 영업이익률. 만드는 회사 별로 없어요. 이제 상대적으로 네. 플레이어의 수가 조금 적기는 해요. 다른 소재 산업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높은 마진을 취할 수 있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분리막은 다른 소재군과 달리 안전성을 결정하는 결정하는 소재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이 이제 막 터지는 요 시기에는 이제 셀 메이커들이 이제 가격 협상을 하거나 이제 단가 인하 협상을 할 때 CR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분리막 쪽에는 그 이제 압력이 좀 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겠네. 네. 여기가 안전성에 관한 한 제일 중요한 데니까 아, 전화하는 태도가 다르겠네. 아무래도 어떻게 좀 잘 좀 해줘요. 이런 거 하고 깎어 이거 하고. 그렇죠. 막 이거 푸시를 터짐. 했을 때 발생할 리스크가 좀 크죠. 이쪽은 예, 셀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마진이 높고요. 이제 그게 이제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 대신 거기에도 저 뭐 화재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그때 LG 화학이 네. 그 배터리 화재 사고 처음에 발생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분리막 조달 비중이 중국에 예, 지금 이제 상장돼 있는 은첩고분이라고 하는 분리막 회사 아, 중국 걸 써요? 네,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아니지.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낮추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뭐 LG와 SK 간의 소송이 한창 격화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SKIET 쪽에 분리막 조달 비중을 좀 높이겠다라는 네, SKIET는 SK 이노베이션 쪽에는 100% 캡티브니까 뭐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고 당연합니다. LG에도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중국은 아니. 중국 건 아니지.
불이 막 나지 분리막이. 그렇죠. 네.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뭐 그런 해야지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소재 기업들이 네. 굉장히 이제 당연히 성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그래서 저는 네. 뭐 중장기적으로 이 업체들의 주가 방향성은 아주 뭐 명확하게 갈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내재화 이슈에서도 자유롭죠.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 지금 뭐 작년 배터리데이도 있었고 올해 폭스바겐 파워데이도 있었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사실상 이들이 말하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셀메이커의 JV, 셀메이커와의 JV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내재화 리스크 자체는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소재 업체들은 그거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마진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메이커들이 뭐 한 자릿수 중후반 뭐 10%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이미 영업이익률이 높죠. 그래서 좋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최근에 저도 이제 주간 리포트 통해서 한 두 달 전부터 강조를 해왔던 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인 건 고점이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배터리 섹터는 좀 더 먼 미래 실적을 당겨올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산업과 달리 12개월 포드 내년 실적을 당겨오는 게 아니라 2년 후 3년 후에도 수요는 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먼 미래 실적을 자신 있게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24개월 포워드, 30개월 포워드를 당겨올 수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최대치는 한 30개월 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이후에 실적을 당겨올 수 있는 게 최대치고 그 이후에 실적을 당겨와야 주가의 업사이드가 생길 때는 지난 2년간 보면 그때가 고점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년 반 정도 후니까 한 뭐 2023년 말 기준 실적을 당겨와야 되는 건데 23년 말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PER이 대부분 한 30배 내외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올해 내년이야 뭐 6, 70배, 100배까지도 있고요. 근데 이제 23년 기준으로 30배 내외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많이 오른 소재주들은 수익 실현하고 가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만 뭐 내년, 내후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24년, 25년 실적을 당겨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지점을 갈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니까요. 거기는 이제 좀 더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빠질 때 당연히 더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만날 때는 이제 항상 뭐 이제 월단위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연말까지는 배터리 쪽은 특히나 소재 쪽은 많이 오른 소재주들을 한번 수익 실현하자라고 저는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죠. 결국 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가긴 더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개인 투자자들 고려해서 그렇게 다르게 얘기해 주시는 것까지 좋은데 네.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은 네. 장기 투자를 하는데 기관 물량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럼 당했다.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런 배려는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개인들한테는 사라고 그러더니 기관한테 팔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이거 오해할 수 있겠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그런 여력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순위를 안 좋으면 또 까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파는 게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닌 걸 아니까. 근데 그럴 때가 이제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항상 뭐 북클로징 하는 시기도 있고 기관들은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좋은 걸 알지만 많이 오른 거 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회인 거 같아요. 근데 많이 오르긴 했네. 에코 프로그램이 2020년 초에 말이죠. 20년 얼마, 초? 2020 작년 초에 네. 얼마였냐면은 한 5만 원 그죠? 네. 5만 원대, 4-5만 원대 했거든. 지금 얼마예요? 지금 32만 3천 원. 엄청 올랐죠. 네. 아,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 정프로비엠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이걸 또 그때 우리 얘기 엄청 했거든 이거 사실. 그랬었나요? 이다솔도 얘기하고 엄청 얘기했다고. 아, 했지. 작년 여름에 네. 양봉 크게 났던 때 있었잖아 그때. 그때 네. 막 두 배 났을 때도 네. 이게 더 가해. 하루에 뭐 이게 십몇 프로 오른 날 있었거든. 그렇죠. 네. 그저 기억나죠. 있었죠. 네. 그때 네. 그때 이다솔이 그런 얘기 해. 이다솔 부장이 시장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를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얘기 했어. 기억 안 나? 저녁 방송에 나와서. 그때만 샀어도 너무 올랐다고 그때. 네. 네. 그때만 샀어도. 지식에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김현수 위원 입장에서는. 살짝 익신을 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는 정도 수준까지 그렇죠? 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LG화학 이슈 때문에 좀 그게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가격 매력 생긴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주간 탑픽으로 다시 소재주들 살 만한 그 가격대에 있는 레벨에 있는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네. 셀 업체가 있어요? 네네. 많이 빠졌죠, 최근에? 네네, 많이 빠졌죠. 소재 업체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두 개 중에 사라. 그러면 셀이에요, 소재예요? 이게 지금 셀 안에서 종목마다 너무 지금 이슈가 갈렸고 지금 아까도 좀 줄여드릴게요. 네. SDI. SDI예요, 네. 아니면 에코예요? 아, 전 지금 산다면 SDI입니다. 아, 네.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 네. 그렇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이게 큰일 났네. 김현수는 다시는 안 나온다고. 네. 아니, 우리 또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혹시 그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지금 뭐 배터리가 혹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든지 나중에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게 있나요? 아니면 지금 별로 보이는 게 없나요?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많죠. 이게 배터리 소재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또 중국에도 좋은 배터리 업체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국 팀에서도 저희 이제 김경환 부장님도 종종 나오셔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 이제 배터리 섹터에서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은첩 고분이 이제 위난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도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 거기 배터리 셀 업체예요? 아 이제 분리막 업체입니다. 분리막 업체. 그 이제 그 화재 사고 났다라고 했던 그 이제 중국 분리막. 아 거기예요? 네 거기고 이제. 중국에 뭐 아까 에코프로 BM과 동일한 뭐 양극재 만드는 회사가 꽤 많아요. 한 3, 4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셀에서 CATL이 있고요. CATL은 아까 그 우리가 영업이익률 뭐 한 자릿수 초반 네네네. 중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ATL은 이미 영업이익률이 한 12% 정도 나와요. 와. 그래서 뭐 굉장히 수익성은 좋죠. 수량으로도 세계 1위죠 거기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죠. 물론 이제 대부분이 중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그만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거 자체로 또 프리미엄을 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CATL도 좋은 대안이죠. PR이 얼마나 됩니까? 뭐 올해 기준으로는 100배를 넘었고요. 네, 넘었고요. 아, 그리고 아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아, 100배가 뭡니까? 네, 100배 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래도 좀 리즈너블한 숫자들이 나오니까 보는데 23년 기준으로도 네. 지금 좀 빠져서 한 40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DI는요? SDI가 이제 전사 기준 PER이 23년 기준으로 이제 한 30배 초반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으로요. SDI도 비싸네? 네, SDI가 국내 3사 중에 제일 비쌉니다. 참고로 이제 LG와 SK이노베이션은 10배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매력이 되게 높죠. 근데 그거는 어차피 뭐 그 전사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죠. 화학 정유를 네. 합친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봐야지. 네, 맞아요. SDI는 퓨어 플레이잖아.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이 2차 전지만 하는 SDI하고 화학 정유를 겸용을 하는 매출 비중이 훨씬 높죠. 현재 기준으로. 이제 SDI는 전체... 아니죠. 저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비배터리 부분에 매출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LG 화학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 뭐 상장 일정도 이제 확정이 그러니까 LG 화학의 PR과 CATL의 PR을 비교해서 너무 맞아요. 싸다라고 네. 얘기할 바는 아닌데 그래서 제가 SDI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이렇게 여쭤보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특히나 이제 배터리는 아직 이제 수익성이 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네. 단순 이제 PER 기준보다도 또 이제 EV/EBITDA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네, EV/EBITDA 기준으로는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PER과 EV/EBITDA. 이제 EV/EBITDA는 초기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는 산업인 경우에는 이제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초기에 향후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돼서 이익이 많이 남을 네.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지금 실적에는 이제 지금 실적에는 그게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제 EV/EBITDA로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정프로 네. 물어봐요. EV/EBITDA가 뭔지. 아, 그거 알죠. 뭐예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시간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시다. 우리 확실히 요즘에 태도 바뀌었어. 거의 나랑 지금 주가 보다고 정신이 PER과 EV/EBITDA의 네. 밸류에이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지금 중요한 얘기죠. 장치 산업 네. 그죠? 네. 그러니까 PER은 말 그대로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나야 네. 이게 계산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네. PR 뭐 이익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났으면 갑자기 그렇죠. PR이 막 수만 배가 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건 이제 계산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 그럴 경우에 너무 PER에만 함몰되면 기회를 그렇죠. 놓칠 수가 있으니까 EV/EBITDA는 계산법이 뭐가 다른데요? EV/EBITDA요? 네. EBITDA는 저기 뭐예요? 칠레 쪽에 가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진짜 그러면 뭐, 안 돼요. 사실 뭐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만 더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를 이제 고려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초기에 이제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데 EV/EBITDA 기준으로 보면은 네. 지금 CATL이 한 23년에 한 40배 정도 받고 있고요. 40, 50배 정도. SDI가 한 이제 20배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20배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뭐 더 규명하면 종프로가 좀 마음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일단 셀 업체가 오히려 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는 이벤트가 없고 이제 그 2차전지 쪽에 흑자 전환 기조를 지속할 수 있어 보이는 삼성 SDI가 또 매출도 이제 보수적으로 해오던 네. 그런 어떤 정책에서 좀 변화가 보였기 때문에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유럽 쪽에 JV를 한다든지 그렇죠. 미국 진출 미국.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미국이 이제 그 스텔란티스와의 JV 이 협상이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네. 만들어서 맞습니다. 저라군요. 네. 미국에다 하는 거고 이제 미국은 또 리비안도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시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이슈화가 되는 투자권이다 보니까 삼성 내부적으로 이제 총수 부재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좀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SDI 쪽에서 나올 그 이제 이벤트들이 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진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셀 업체를 투자 안 하거든요. 네. 이게 없어요. 네. 네. 없는 게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왜 하냐면 못했단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지. 지금 없다는 거. 그 속 많이 상하지. 네. 근데 네. 이제 강방천 회장님 같은 분들이 네. 이제 네. 이 셀 업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 야, 그게 무슨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건 물량뛰기 아니야. 물량뛰기. 아니, 그게 뭐 향후에 예를 들면 진짜 카카오니 네이버니 이런 거 해서 진짜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건 진짜 하청업체 아니야. 그 언제 원부자재 사가지고 분리막 양극재 조립해가지고 납품. 이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뭐 짱짱한 것도 아니고 내재화 이슈도 있고 이게 향후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 강영철 회장은 그렇게 보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 저 솔직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네. 김현수 연구원 담당인데. 자꾸 네.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네.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강 회장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요 얘기는 네. 뭐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기관 투자자 분들 만날 때도 많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이 제조업에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뭐 100배 이렇게 네.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인터넷이나 바이오도 아니고 제조업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이 그만큼 일단은 높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일단 내연기관차 시대가 종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과정에서 배터리 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인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저도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산업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조업으로서 지금의 고밸류가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이제 추세적인 디레이팅 자체는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실적, 23년 혹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24년 실적을 당겨 올 텐데 그랬을 네. 때 절대 밸류에이션으로 했을 때 지금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PEG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EPS 성장률만큼은 이제 멀티플 타겟 멀티플을 주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PEG1을 가정을 하면 EPS 성장률 즉 이익 성장률이 한 30% 정도 나오면 PER 30배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배터리 산업이 평균적으로 EPS 성장이 향후 5년간 그래도 30% 정도는 담보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 성장 자체가 연평균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최소 30에서 40%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오는 영역이 있는 업체나
이제 산업군이 있죠. 그러면 최소 이익 성장률은 30% 이상 나올 테니 그럼 PER 30배 정도를 타겟팅하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이제 23년 기준으로 지금 PER 20배 내외에 있는 기업들은 살만한 가격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실현하자라는 거고 배터리 셀 메이커들도 SDI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23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부담이 이제 생기는 구간인 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추정치가 좀 더 높아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을 해서 지금은 대형주가 좀 더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를 갖다 붙이면 약간 좀 혼돈이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뭡니까 제조업 분야의 1위잖아요 1위 그죠? 그 사업 포트폴리오도 좋고 PER이 뭐 10배 정도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비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 뭐 빅사이클이든 뭐든 이게 호황이 오면은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돈 번 거 가지고 또 압도적인 투자를 하면서 장벽을 계속 세워온 거잖아요. 근데 LG 화학, CATL 혹은 삼성 SDI 여기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돼도 1등을 했는데도 지금 뭐 PER이 10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의 배터리 부문과 이런 회사들의 미래는 잘 돼야 그거 아니에요. 잘 돼야 삼성전자다. 성장성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PER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제 성장성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은 사실 지금 포스코랑 화학 업체들 돈 엄청 벌잖아요. 근데 이제 PER 5배, 6배에 있는 이유가 산업의 성장성,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이 담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시클리컬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처럼 반도체도 반도체도 DRAM 가격은 시클리컬이고 산업의 성장성은 연평균 그 DRAM 투입,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란 말이죠. 반도체 DRAM이. 그러면 이제 산업, 이제 Q의 성장성이 뭐 맥시멈 한 10%인 산업과 지금 연평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한 30에서 40%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산업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이제 배터리 쪽과 DRAM 쪽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성장세가 둔화되는 국면이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좀 더 디레이팅이 빠르게 올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 이익 증가, 마진율의 개선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고밸류를 계속 미래 밸류에이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시장이 커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고 이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SDI를 제외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아직 분할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분할 상장 후 전까지는 투자 매력이 많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애널리스트 많다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베스트 이안나 위원 이런 분들 분할 전에 왜 그걸 사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LG 화학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그 논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이제 그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이 최소 지배력을 70% 이상 가져가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첨단 소재 사업 부문에서 양극재 캐파를 거의 세계 최대 규모로 지금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부문의 성장성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저는 LG 화학 자체의 그 주가 추이는 이게 그 하락 전환하는 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갈 거라고 보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 이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는 지금 투자 의견은 SK이노베이션은 뉴트럴로 나가고 있는데 이유가 그 LG화학은 지금 이제 지배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70% 이상으로 천명을 한 상태죠. 이제 SK이노베이션 아직 희석이 그만큼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지주에서 디스카운트를 감안을 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거라고 가늠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에너지 솔루션이 뭐 60조에 상장하면 어느 정도, 100조에 상장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분할 SK 배터리에 대한 지배력을 어느 정도 가져갈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그냥 불확실하죠. 어느 정도 가져갈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투자 의견을 저희도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LG 화학은 저희는
그걸 매수. 감안을 해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좀 상황을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뉴트럴이라고 하면 통상 사지 말란 얘기죠. 맞습니다. 네. 아니 그걸 알아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트럴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중립입니다. 중립. 네. 중립은 통상적으로 특히 한국 증권회사의 중립은 매도라고까지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사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아니 지금 이게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큼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 네. 이 부분이에요. 배터리 쪽이 많이 하셨죠 사실. 네, 그리고 네. 희망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세요. 네. 아 이건 무조건 왜냐하면 정해진 미래다 이거지. 네. 근데 이제 주식이 주가가 그럴 건지에 대해서 네. 이제 진짜 요모조모로 계속 저걸 해드려야 돼요. 네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랑은 지금 일들 잘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랑과의 일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대 자동차가 됐건 네. 스텔란티스가 됐든 네. 뭐 폭스바겐이랑 계속 이제 뭐 네. 새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네. 고정 납품 뭐 계약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잘 되고 그렇죠? 있습니까? 이제 컨콜 때마다 이제 업데이트되는 수주 잔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사다. 네, 3사다요. 그러니까 SDI는 수주 잔고 오픈 안 합니다만 SDI는 또 지금 마침 이제 하반기에 JV 설립 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수주 공시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CATL 있어요? CATL 네. 있고 중국의 EV 배터리 업체 어디죠? BYD입니다. BYD. 네. CATL 거기 자동차도 같이 만듭니다만. 네. CATL, BYD, LG화학, SDI, 네. SK이노베이션 다섯 개. 네. 이 중에 만약에 김현수 의원이 지금 네. 오늘 만약 투자하기로 했다. 네, 네. 그럼 뭐가 탑픽입니까? 저는 제가 지금 SDI 커버해서가 아니라 전 진짜 SDI 살 것 같아요. 그냥 하셔도 돼요. 진짜라는 말을 안 하셔도 돼요. 진심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CATL, BYD가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격 부담이 너무 네.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살 만한 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장성이 있으니까 사자라는 건데 그걸 감안해도 너무 비싸고요. 네. 근데 이제 SDI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실상의 퓨어 배터리 물론 20%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사실상의 배터리 퓨어 업체로서 그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논리들이 서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개선 추이도 명확하게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SDI입니다. SDI. SDI다. 그냥 뭐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그 시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CAT에 사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뭐 가격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정말 거의 인터넷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SDI가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습니다. 더 물어보지 마. 사실 내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많이 만나잖아. 네. 이 사석에서 할 얘기긴 한데 내 김현수 진짜 좋아. 네. 아 사람이 너무 반듯하고 진짜 진실. 네네네. 그리고 너무 성실하고 분석도 아 진짜 너무 좋아하는 후배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좀 개구치게 이해하시죠? 아 당연히 더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또 꿈에서도 만나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연구위원님 이제 더 이상 괴롭히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이제 좀. 네. 아니, 그럼 물어볼 거 다 물어봐. 이 정도면 뭐 다 했죠, 맞죠? 네네. 네. 자 아침에 네. 우리 김프로님 질문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염블리 염승환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